전도서 3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시나, 그리고 그 깨달음을 주시는 사랑의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 이라고 솔로몬 왕이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9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수고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이 수고를 하도록 허락을 하셨느냐? 이 수고를 하게 된 요인이 뭐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살수 있게 해주셨고, 창세기 3장 17절로부터 있는 말씀이죠.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은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엄밀하게 말하면 바로 우리 자신이고요. 더 나아가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육체가 저주를 받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에 수고를 해야만,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고를 해도 이 땅은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게 내 심령이 땅이라 그랬으면 내 심령에서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를 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육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우리의 마음이 가시덤불.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했을 때 가시덤불은 뭐라 그러죠? 재리와 유혹.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재리와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가시덤불을 내게 한다. 엉겅퀴를 내게 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땀을 흘리게 수고를 하는 육체의 노력을 아무리 해도 우리 육체에게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일궈야 되고 벌어야 되고 결실을 얻어야 되는 그 수고를 할 때에도 역시 그곳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라는 거예요. 수고를 해야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인생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은 육체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두가 육체가 되어져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다 육체가 되어졌어요. 육체가 되어졌다라는 말의 의미는 죄인이 되어졌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불의만 나타나고 불법만이 지배를 하고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영이 역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는 나올 것이 없다.
또 더 나아가서 창세기 3장 19절에 그렇게 수고를 하고 열심히 뭔가를 얻고자 노력을 했어도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흙으로부터 말미암아 왔고 흙으로 돌아간다. 아무리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도 육체는 육체일 뿐이고 그 육체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 오늘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솔로몬이 부귀영화와 모든 것을 누리지만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고 애쓰게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한 것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11절을 보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다 하셨어요. 모든 것을 지을 때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지어졌고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이 아름답게 지으신 모든 만물이 파손이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세계를 하나씩 하나씩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두 번째 인을 뗄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인을 뗄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하는 땅들을 하나하나 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세계를 하나님 손으로 스스로 진멸하고 계시는가? 호주가 불이 타더니 지금은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산림이 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곳저곳을 재난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게끔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육으로 흙으로 짓고 나서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죠. 그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화양검으로 에덴 동산을 둘르시고 아담을 내어 쫓으신 이유는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았어도 그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죄악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화양검을 두르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셔서 땅을 가는 자가 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수고를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11절 본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셨고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도록 화양검을 들으시고 내어 쫓으셨느냐. 죄인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자로서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시지 죄인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것은 이 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끝없이 신을 찾습니다. 그 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그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영의 마음,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인들은 지혜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종교라는 거는 하나님을 열심히 알려고 찾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종교예요.
기독교의 신학도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만들어낸 학문이 신학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만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 8절로부터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어느 정도로 다르냐?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과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래 알 수가 없고 우리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시냐 그 뜻을 알래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7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할 수도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 바로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게끔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노력으로는 알 수가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끊임없이 누구를 찾아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분을 찾아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분을 찾도록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밖에 주지 않으셨어요. 그게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만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처럼 이스라엘에만 오셨다면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육으로 만난 사람들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무엇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 그 길이 만들어져서 그것만이 길이 되는 구원의 길이 되어질 수 있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아는 자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모든 민족들, 모든 열방,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아는 일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더럽혀진 지혜가 회복이 되어지고 알래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이 무엇인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끔 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을 알래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측량하여 알 수가 없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금 여기까지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와 영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게 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육은 영의 것을 함께 가질 수가 없는 것.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는 것. 그리고 육으로는 영의 세계를 알래 알 수가 없고 오직 영으로만 영의 세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끊임없이 성령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바로 성령 시대에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죠. 마가다락방에 성령님 임할 때에도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라.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다 마가다라고 해서 전혀 힘쓸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은 그때서야 제대로 하나님을 알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을 보았고 만졌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았나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다 말해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잡혀갔을 때 모두가 다 도망을 갔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그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성령님으로 하지 않으면 말씀 깨달아 알지 못하고요. 예수님은 나의 단 하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그분 내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만 진리라고 믿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예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마음에 두기를 얼마만큼 좋아하세요? 세상은 얼마만큼 좋아하세요? 여러분 마음 깊숙이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 사랑을 찾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을 나보다 더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우리 중에 세상을 더 좋아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좋아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하다면 할렐루야. 당신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낙심하고 슬퍼하고 넘어지고 왜 그렇게 돼요? 믿지 않으니까. 왜 근심하고 걱정해요? 믿지 않으니까.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넘어지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사람 기대하고 의지하고 사람 좋아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내 마음에 흔들림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 없습니다. 분명히 그랬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오직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 그가 나에게 합당한 자라고 말했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단호하게 십자가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다 버리고 또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를 수 있겠습니까? 네 목숨도 내게 내어놓으라 할 때 아멘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너무나 없다고 하십니다. 내 사랑을 알고 내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눈물 흘리며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자를 찾기가 어렵다고 해요. 근데 입으로는 너무나 아는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말을 한답니다. 마스크의 상징이 뭐예요? 입을 다물다.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사건들이 요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회개와 용서하는 매일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회개할 거 없는 사람 이 땅에 하나도 없고 용서해야 될 것을 품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모두가 다 매일같이 회개하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매일 회개하고 매일 용서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수고하고 고통하는 이것을 허락하셨느냐라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솔로몬이 발견하고 찾아낸 것은 자기가 부귀영화 누리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찾아낸 것은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게 사람이 할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는 동안에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 안에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에게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느냐라는 거예요. 영원히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리는 단 하나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이 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시작이 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지은 이 세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죄 없는 거룩한 나라, 죄 없는 거룩한 몸. 에베소 5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흠도 치도 없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거룩한 형상을 입은 거룩한 교회, 거룩한 몸, 거룩한 나라 이걸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몸이든 거룩한 교회든 거룩한 나라든 거룩한 분 안에 속한 자밖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몸이 되어지도록 연합되어지도록 믿음이라는 걸 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져서 우리는 그의 거룩한 몸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한 몸이 되어지고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해서는 거룩한 나라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져서 모두가 거룩한 자들이 모여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 될 때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질 때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한 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한 몸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한 성령이 우리에게 같이 임한 것은 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이 마치 불의 혀처럼 모든 자들에게 다 갈라져서 들어가서 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것은 어떤 방언을 말하고 어떤 은사를 나타내고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선을 행하시면 무엇이겠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고 모든 일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우리는 모두가 반드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이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할 것과 선을 행할 것밖에 없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자는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고 협력하여 서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지금 솔로몬이 깨달아 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구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직 그는 모르니까 인생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했지만 항상 기뻐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노력과 힘으로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항상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육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아도다. 그래서 그가 깨달아 한 것은 자기가 이 먹고 마시고 수고한 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낙을 누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거구나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낙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내가 수고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수고를 했는데 수고를 하고도 낙을 누리지 못하는 것 있잖아요. 너무나 많거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실 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수고를 해도 거둘 수가 없다는 말을 하시거든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낙을 누릴 수 없는 것. 그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한 것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자기가 그렇게 수고해서 이런저런 것을 다 하고 거기서 낙을 누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준 선물이구나. 잠시 내가 육체로 사는 동안에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준 선물이구나. 내가 뭔가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누리는 거구나.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매일 회개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매일 회개하고 용서하래요. 그 말은 우리 안에 온전한 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함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거리가 있는데 나만 잘났다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회개할 거리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교만한 거라고 말하십니다. 회개할 거리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거래요.
다 회개할 거리가 있고 다 용서해야 될 거리 있답니다. 찾아보세요. 모르겠으면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매일 회개하래요. 매일 회개하고 매일 용서하면서 그렇게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난이 더 심해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재난이 더 심해져서 우리가 고통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가게 될 거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우리 심령이 깨끗함을 얻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또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잘못 행하는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회개도 해준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 지실 거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모두가 구하고 찾으라고 하세요. 지금이 그럴 때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땅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재난이 앞으로 화려하고 잘 나가고 있다고 하는 곳을 주님이 계속해서 치실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합심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안전하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품 안일 뿐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하고 그 죽는 시간이 회개 시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아직도 내 생각이 살아있고 아직도 내 판단이 살아있고 아직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 회개해야 되고요. 아직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있어서 회개해야 되고요. 아직도 불순종하는 것이 있어서 회개해야 되고요. 아직도 선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 되지 못함으로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비난의 영은 지옥에서 나온 영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자기 일을 지옥불에 던져주는 것과 같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더럽혀지게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잘못했다고 욕하는 거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거 그거 비난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우리는 그런 비난을 할 때 바로 마귀가 한 짓을 똑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린 절대로 비난하면 안 돼요. 잘못하는 걸 분별을 해도 우리 입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서 입으로 뭔가 나는 옳고 그 사람은 그러다는 식의 비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믿는 자들 사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이거를 생각으로도 해도 안 되고 마음으로 해도 안 되고 입으로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있나요? 바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 영원한 나라,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참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 생명으로 회복시키시는 것, 이거 영원한 일이죠?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도 영원한 일이에요. 가정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영원한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이 회복시키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게끔 되어지는 건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은 불태워지는 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저것은 영원한 일인 거예요. 왜? 그걸 보고 뭐 하라는 거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곳곳에서 일어난 재난의 소식을 들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위에 오늘 본문에 14절에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덜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빼어서 덜하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더 추가할 수도, 감해서 뺄 수도 없어요. 그분이 정하셨으면 그 정하신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환상을 봤을 때 그것을 울부짖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바꾸셨어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한다면 이 땅에 일어나는 재난을 좀 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나만을 위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서 이 나라 이 백성도 구하고 미국도 구하고 전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출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행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받습니다. 잘못 행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육체 있는 동안에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잘한 것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을 토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십자가 앞에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그렇게 돼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입고 그 긍휼함을 입은 가운데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도 들리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 기도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말 회개된 심령,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심령이 되어져서 거룩한 심령이 되어 진 자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를 받으신답니다.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예배 오시기 전에 여러분 골방에서 열심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시고 용서하시고 정결한 심령이 되어져서 예배 드리는 장소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드린 예배 받지 않으신대요. 우리를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건 심각해요. 저도 심각하고요. 우리 모두가 심각한 일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골방에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면 안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집에서 골방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도 있었던 것이라고, 옛적에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또 가져다가 그것을 찾으셔서 또 똑같은 일을 하신다라고 말하는 이 이유가 뭘 말하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인생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죄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을 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하여서 그들이 범죄하고 네피림을 낳은 거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노아 시대 때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모두가 비웃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노아 방주를 짓는 시대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의 노아 방주는 뭘까요? 시대적으로 의미는 같은데 다른 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라라산에 방주를 짓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짓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일어날 때에 우리가 그런 방주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방주.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여기에 들어오면 우리를 만나면 살아나는 거. 노아 방주에 하나님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들여보냈잖아요. 남녀 쌍을 이루어서 우리 각 심령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방주를 지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방주, 구원의 방주가 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 지성소가 세워져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같이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방주, 교회가 지어져야 해요. 세상은 그 노아 방주 때에 그것을 비웃으면서 육체의 일에 열심을 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일에 열심을 낼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세상은 핍박할 거예요. 조롱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이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옛적에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적에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옛적에도 있었어요.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도 빛이 있을 때도 어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을 때 사람의 딸들도 있었고요. 노아는 당대은일 때 홍수에 다 죽은 죄인들도 있었고요. 모세 때에도 여호수아 때에도 다윗 왕 때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문명이 바뀌면서 뭔가 달라진 것 같으나 동일한 것은 옛적에 있었던 것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옛적에 있었던 죄악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지금만 있나요? 아니요. 소돔과 고모라에 거길 보면 동성애자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옛적에 있었던 것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시대 때마다 뭘 찾으셨겠어요? 의인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의인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인생들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수고를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수고를 할 때 그들이 고난을 받아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세상과 여러분은 구별되어져서 나와야 합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리고 그 길에 서셔야 합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죠. 사람들 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뭐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목사들의 설교를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닌 설교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전하는 설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찾아 수고하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수고를 주시고 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매를 치셔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입니다. 후반부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려야만 되는 것.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되고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것을 가르쳐주고자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옛 솔로몬의 깨달음을 말씀을 나누지만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져서 이 땅을 살 때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야 될지 수고해야 될지를 알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방법을 깨달아 알고 성령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래니 내가 열심히 회개하고 용서해서 맺힌 것들이 없어서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바른 길,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이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실 때 나는 그 소원을 따라서 기도도 하고 소원을 따라서 행하기도 하고 말에나 일에나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를 힘입어서 행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런 자를 구원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이 땅에 채찍일 수도 있고 아니면 희락을 주는 부귀 영화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얻은 지혜나 그의 부귀 영화, 희락은 하나님이 준 선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시험이기도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육에 도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 왕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인생이 사는 날 동안에 참으로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낙을 누린 것, 그것밖에는 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르고 사람의 노력이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하고 그 행하시는 것에 사람들이 더하게 할 수도 덜하게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고 그 뜻은 반드시 성취되며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뜻에 합한 자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셨고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범죄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긍휼을 끊임없이 베푸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나 인생들은 끊임없이 그 안에서 죄를 짓고 육체에 속아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이 이루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의인을 발견하셨고 의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을 옛적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반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죄악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힌 것이 없고 막힌 것이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또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와 같이 회개된 심령, 거룩한 심령,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져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들려지고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의 초점이 예수님께 있게 하옵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영원한 생명의 초점을 맞추게 하셔서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